안녕하세요. 날이 겁나 덥습니다. 뭐 열대야 몸 상하지 않게끔 신경 쓰시고 낮에는 돌아다니지 마시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요. 자,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잡어하고 파갈치 그리고 일반 큰갈치하고 아구 가은재미 그리고 저건 큰갈치고 덕대하고 병어하고 참돔 황석 오늘 준비했어요. 자연산 회감입니다. 자연산 우럭하고 참돔이에요. 석장특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회를 썰어 드시고 나오면 랩에 쌓았고 냉장고 넣어놨다 2-3일 내로 드십시오. 그리고 뼈다고 껍딱 보내니까 뼈는 맑은 탕으로 드시고 껍딱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넣어갖고 열기시키고 나서 그 뭐요? 그 수분 딱 이빨 빼갖고 닦아내고 썰어서 드시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황석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중자, 소자, 대자 섞였는데 대자는 많이 없고 중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황석어는 오늘로써 판매하고 끝냅니다. 마감할게요. 알이 찬 것도 있고 안 찬 것도 있는데 거의 알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황석어 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월달이에요. 그렇고 백박 뛰고 조림 튀김 반찬 하시고 젓단 거 갖고 젓갈 담으시면 되고요.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 7마리짜리고요. 4.3kg. 그 다음에 신미에요. 5.9, 5.6, 5.5kg. 알이 이상 찬 것들이 이상 섞여 있어요. 좀 참고하십시오. 38mm 먹갈치입니다. 8.3kg. 이게 지금 배 터진 게 반절 정도 돼요. 근데 배송 좀 더 터지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kg에 42mm 짜리입니다. 이것도 배 터진 게, 얘는 배 터진 게 반절이 좀 안 돼요. 근데 얼음 돼갖고 보내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세띠 먹갈치입니다. 48mm 9kg에. 이렇게. 근데 이것도 배 이렇게 터진 거 보면은 반절 좀 안 돼요. 근데 배가 약해서 얼음 넣어갖고 배다 보니까 배가 많이 터져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9kg에 55마리 내외입니다. 배가 반절 정도 터졌는데 배도 배가 더 터져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손질해갖고 반찬하시고 젓갈 담을 때는 소금 3kg 넣으시면 돼요. 파갈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5마리 3.5kg. 그 다음에 파갈치 10마리 4.2kg. 3.9, 3.6, 3.4, 3.7, 그리고 15mm, 4.6, 4.5, 네, 7마리 2.3kg입니다. 자, 파갈치는 배아지가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파갈치예요. 그 받으면 냄새 납니다. 손질해갖고 대가리 잘라갖고 내장 빼갖고 깨끗하게 씻어서 토막 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드실 때 소금 뿌려 드시면 돼요. 병어입니다. 13미 4.8kg, 26미 5.6kg 크기 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35미 4.9kg. 이것은 크기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차이가 있어요. 손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네. 섞여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40미 12.0, 40미 11.6, 40미 11.5kg, 40미 10.7, 40미 10.6. 회나 전무찜 반찬 구이 조림 말려서 반찬하세요. 자, 요것은 덕대입니다. 자, 3마리 5.0 크기 차이 있고요. 4.7, 4.6, 4.1kg. 자, 이거 덕대, 그리고 병어, 큰 병어를 덕자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덕자가 아니고 덕대입니다. 병어하고 그 생김새는 똑같은데, 이건 씨알이 큰 거예요. 그리고 부위별로 요 가에
성질이하고 가에 이런 데는 뼈차 잘게 썰어서 저기 회로 드시고 뱃살도 회로 드세요. 그리고 여우게살은 두꺼워갖고 가운데 뼈다 고쳐 병어처럼 썰어 먹지를 못해. 뼈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찜이나 조림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포떠갖고 회로 드십시오. 참돔입니다. 20미 7.5kg 40미 16.8 40미 16.5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우럭입니다. 7마리 3.1kg 크기 차이 있어요. 둥장어입니다. 17미 8.8 22미 7.0 이거 손질해갖고 몸뚱아리만 보낼게요. 소금 뿌려갖고 고소 드십시오. 눈볼대입니다. 방언으로는 금태라고도 불리죠. 46미 6.5 군표선입니다. 17미 3.4kg 38미 5.0 40미 5.6 40미 5.8 43미 5.4 배아지가 노란 참양태예요. 이런 큰 것들은 이거 회로 드세요. 이건 하발락하구만. 9마리 4.9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붉은맥입니다. 15미 8.4kg 17미 11.9 20미 14.7 14.5 21미 10.6 22미 10.3 크기 차이 있어요. 31미 12.3 33미 13.2kg입니다. 백조기 20미 4.8 39미 5.5 크기 차이 있어요. 41미 8.0 등태거입니다. 암 2미 6.0 5.0 암 3미 9.9 암 5미 5.6 암 7미 7.5 수 4미 6.7 수 4미 4.7kg 가운데미입니다. 암치 12미 8.6 암 12미 7.5kg 암 7 수 2 5.3 수 12미 7.8 수 12미 6.5 수 19미 7.7kg 아구입니다. 3미 8.9 6.5 3마리 6.7 5.6kg 그 다음에 4미 8.8kg 요건 손질해서 보내야 되겠다. 요것만. 자, 서대 싱싱한 것입니다. 100미 24kg 기계로 선별해갖고 큰 차이가 안 나요. 128미 15kg 115미 23.1kg 138미 24.2kg 143미 23.8kg 이거 실량입니다. 149미 23.8kg입니다. 이건 지도 신한 수협에서 백매받아온 거이고 싱싱도가 좋은 거예요. 마이크 드십시오. 자, 갯장어입니다. 10미 18.6kg 17.3kg 10미 7.5에서 7.9kg 7.0에서 7.4kg 통째로 보내드리고요. 손질 요청하면은 포도 갖고 뺐다고 하고 대급박 버리고 살만 보내드립니다. 추가요금 발생되고요. 그리고 이 갯장어는 드실 때 칼에다가 장칼질 지그재그로 칼에다 착착착 내갖고 잘게 썰어서 샤브샤브로 드십시오. 15미 8.5에서 8.9 8.0에서 8.4 15미 7.5에서 7.9 15미 7.0에서 7.4
15미 6.5에서 6.9, 6.0에서 6.4km입니다. 20미 7.0에서 7.4km, 6.0에서 6.4km. 그 다음에 이것은 6.5에서 6.9km, 5.5에서 5.9, 5.0에서 5.4km, 20마리짜리에요. 4.0에서 4.4k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통째로 보내드리고요. 손질 요청하면은 2만원 추가되고요. 손질비. 그리고 뺐다고 하고, 그 대급박 버리고 살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그 뭐요? 살에다가 잔칼질 하셔가지고, 잘게 잔칼질 하셔가지고, 샤브샤브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살아있는 숯꽃게인데,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이러고 움직이긴 한데요. 마탱이가 갔어요. 지금 시간이 9시 돼갖고, 이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냉동실에 넣습니다. 넣어갖고, 냉동해서 내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무침으로 드십시오. 3kg에 21마리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개뚜껑은 먹잘 거 없어요. 이건 순놈이라. 알비게 하루 안 꽃게입니다. 어저께 오후 8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살아있는 건데, 이게 살짝 얼었습니다. 까볼게요. 이렇게 알이 가득 찼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금목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신안 앞바다의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예요. 특이차 있고요. 자, 홍어를 주문하실 때 무조건 주문하시고 숙성 정도가 싱싱하냐, 아니면 약간 숙성이 됐냐, 아니면 겁나게 숙성됐냐 물어보고 주문하세요. 무턱대고 주문하지 마시고요.